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판의 재량이 또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참 아름답습니다. 네. 선수들 뭐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습니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선 뭐 어제도 쯔드리치 선수가 굉장히 많은 선방을 해줬는데도 네. 우선 게임의 흐름을 못 읽어갔어요. 못 이끌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선방만으로 되는 경기는 그렇죠. 아니거든요. 크로아티아의 옵테달 직접 슛! 네, 꽂히네요. 이 슛을 지금 놔두면 안 돼. 각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곳에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어지는 속공 오버슈팅. 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아직까지는 두 점 차고요. 슛! 이번에는 아, 제대로 넣었네요. 네. 초마치. 초마치의 슈팅이 골망을 향하네요. 1대1 들어갈 겁니다. 옵테달. 아, 옵테달 선수. 이 선수가 무서운 선수죠. 네. 우선 옵테달 선수가 저런 차스 나오면 대회에 맞게 해야겠지만 그렇죠. 유럽 팀의 왁스란 정말 이번 비버 들어갔어요. 플레이. 네. 이것이 크로아티아 제지치입니다. 그렇죠. 제지치 상대 대한민국도 지금까지 계속 전승입니다. 그렇죠. 7전 전승에 아 좋아요. 그렇죠. 크로아티아 아, 선수 뭐 있거든요. 이번에는 옵테달이 공을 놓쳤어요. 순간 놓치고요. 다시 한번 뒤로 빼준 것 자, 찍어주는 패스 윙 플레이 꽂힙니다. 아, 좋아요. 슈팅 자세가 뭐 내려오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프리카는 왁스를 쓰지 않고요. 네. 리바운드 들어갔어요. 이후에 들어갑니다. 네. 이번에는 리바운드까지 잘 받네요. 공 잡은 것은 오른쪽에서 크리스티안센. 이번에 윙 플레이 아니고요. 네. 스카이. 아, 자, 위에서 던져준 수를 한 손으로 펼쳐서 바로 던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스카이 플레이를 시도해봤어요. 이것이 노르웨이의 마지막 작전이었나요? 일단은 그렇죠. 무위로 끝나지만 상당히 멋진 그림이었고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경기 후반전을 중계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의 공격 경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빨라집니까? 이번에는 슛! 또 들어가네요. 이렇게 되면 상황이었고요. 슛! 들어가네요. 아, 네. 오스타리아스 골입니다. 자, 오스타리아스의 마르쿠센 자, 빠르게 돌아가고 1대1. 있어요. 1대1 훑어서 성공을 아, 시켜냅니다. 약간 직접 처리도 능하고요. 내주는 그렇죠. 센스도 아, 있고요. 이번에는 좋았죠. 이번에는 자, 아, 팀에게는 자, 응원을 하게 마련인데요. 그만큼 좋은 플레이로 보답을 들어갔어요. 하나요? 네. 해내네요. 좋아요. 야코비 이 분위기 반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자, 선방! 이번에 선방 이후 마운드 한번 봐야죠. 이터렌 아, 들어갑니다. 네. 노르웨이 파울이 아니냐고 항의를 해봤고요. 그루무야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크로스 플레이 나오냐요. 슛! 네.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자 지금 미르치 슛 네.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노르웨이는 근접 슈팅 손이 슛. 좋고요. 네. 그렇죠. 후반 들어오면서 약간의 체력 문제도 있나요? 약간은 수비 상황. 제지씨가 주고요. 마지막 슈팅 한번 날려봐요. 슛!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30점 고지 밟고요. 그렇죠. 하지만 경기는 노르웨이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욱더 멋있어 보이죠.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귀엽기도 하고요. 그렇죠.